그걸 계속 그냥 태권도 선수가 했으면 이런 후회가 있을까요? 근데 가걸 가면은 우유랑 고기를 먹었을 거예요. 고3 때까지 우유랑 고기를 아예 입도 안 댔었거든요. 왜? 있는데도. 그러니까 아버지가 키컸으면. 그래서 시골에서 처음 먹은 돼지고기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. 시골에서 돼지를 잡았는데 아버지가 고저 털이 그대로 안 벗겨가지고. 아. 처음 봤을 때 딱 드라마가 생겼구나. 네, 맞아. 그래서 나중에 군대 가서 먹었어요. 참 중요한 사람이었어요. 고기랑 우유 먹었어도 키는 팔자야. 키는 팔자야. 어. 그래 괜찮다. 괜찮아. 야, 너 진짜. 태준아 팔자란다. 태준아 기다. 태준아 기다. 태준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얘 어디 간 거야? 전본 대지씨가 농담한 거야. 전본 대지씨가 장난친구니까 절대. 얼굴이 팔자 아니야? 얼굴이 있는 그대로. 얼굴이 팔자야. 와. 이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구나 그냥. 이게 팔자야. 나 못생긴 것도 내가 팔자고 그냥 다 그런 거야. 아니야. 뭐, 나는 9살 때 아니, 내가 뭐 자지면서 그렇게 된 거야. 이분은 부모님 두 분 다 작으신데 커. 누구? 그건 할아버지가 누가 컸을 거야. 그게 유전이. 중에... 아니. 아, 그럼 우리는 집안? 주상을 봐도 이거 나쁘다 그냥. 야, 네 말 전화 지금 끊어버려. 우리는 집안 다 유발한다. 야, 내 집안 조상 대대로. 하이 항상 항상하고. 그래 아유 그다. 저 더 이상 뭐 드릴 말씀 없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아 이렇게 화해하면 또 사실은 사과할 줄도 안 해야 돼. 자기가 고소하지 않고 또 사과하고. 아유.